언니. 구윈 언니. 일어나 보라고. 응? 여기가 어디야? 성공했어. 우리 성공했다고. 뭐라고? 정말? 우리가 바다 안개를 뚫고 헤엄치는데 성공했단 말이야? 응! 저기 봐! 저기 멀리 안개머리가 보여? 우리가 지나온 안개야! 우리가 저 안개 안쪽으로 들어온 거라고! 와, 여긴 도대체 뭐야? 너무 초록초록해! 그치, 그치! 우리가 살던 곳이랑 완전 딴판이야! 끝없는 눈밭도 없고, 그 망할 해적 녀석들도 없고, 완전 따뜻하고 멋진 새 세상이라고! 이럴 수가... 솔직히 정말 땅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언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어? 우리가 새 세상을 발견한 거야. 언니, 약속 지킬 거지? 당연히 지켜야지. 우리 펭귄 탐험대의 막내 델리아의 이름을 따서 이 세상의 이름은 이제 델리아스야. 난 델리아스의 델리아다! 펭귄 탐험대의 대장 그윈님, 대발견을 축하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땅을 탐험하기만 하면 돼. 어라? 거미! 거미! 응? 왜 그래, 버터? 지금 코미는 정령산보다 높은 모래성을 쌓고 있다고. 모래 한 톨이라도 잘못 놨다간 우수수 와짱짱 무너질 거라고. 한눈 팔지 말고 모래를 쌓아, 버터. 거미, 저기 좀 봐. 저기 이상하게 생긴 친구들이 있어. 응? 코미처럼 물놀이를 좋아하는 녀석들일까? 버터와 코미가 뛰어다니다 발견한 이 비밀스러운 짠물 호수 놀이터에 경쟁자들이 생긴 것인가? 아무래도 수영복을 입고 왔어야 했을지도. 안 돼, 코미! 그랬다간 이 모래밭에 머리만 남기고 파묻힐지도 몰라! 수영복을 입었다가 촌장님한테 마구마구 혼났었잖아! 아무래도 우리의 어두운 과거에 다시 휩싸이지 않도록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어, 버터. 우리 저 친구들이랑 같이 놀자고 해보자! 새 친구를 사귈 기회일지도 몰라! 그래. 좋을 대로 해, 버터. 코미가 똑똑하니까 이상한 녀석들 같으면 옆에서 디렉팅을 해줄게. 저기, 안녕? 너희들은 이름이 뭐야? 위험해, 델리아! 내 옆에 붙어있어! 버터는 버터라고 해! 옆에 있는 친구는 코미라고 해! 버터는 친구를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친구하자! 우와! 구윈 언니, 어떡해! 원주민들이 우리한테 말을 걸었어! 너희들, 왜 우릴 보고 벌벌 떠는 거지? 코미가 너무 똑똑해서 스마트한 위압감이 풍겨나오긴 하지만 버터가 옆에서 와 스러움으로 중화시켜주니까 무섭지 않아야 하는데. 델리아스의 원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은 말을 쓰는구나. 델리아스? 여긴 엘리아스라고.
교육을 대충 받은 거야? 코미가 과외라도 해줘야 하나? 원주민! 이걸 봐라! 어? 이건 영원한 얼음으로 만든 과자야! 우리 함께 이걸 먹으면서 교류를 하지 않을래? 그건 아이스크림이야? 이거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뒷과자로 딜을 걸다니 꽤나 친절한 녀석들인걸? 모래밭의 땡볕 때문에 많이 더웠는데 아주 적절한 선물이야. 이제 너희를 코미의 친구들로 인정해줄게. 맛있어! 교수님이 만들어주는 아이스크림보다는 딱딱하지만 시원해서 좋아! 버터, 코미가 먹을 것도 남겨달라고! 말하는 걸 보니 델리아스의 원주민들은 얼음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군. 이 녀석들 괜찮을까? 일단 말도 통하고 우리에게 협조적인 것 같으니까 이 원주민들에게 가이드를 부탁해보자, 델리아.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언니가 지켜줄 테니까 옆에 꼭 붙어있어야 해. 알겠어, 언니. 안개를 넘어서 헤엄쳐왔어. 정말 그럴듯한 설정이네. 아쉽지만 코미는 그런 말에 속지 않아. 안개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촌장님이 그랬다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코미가 혼내줄 거야. 거짓말이 아니야! 언니랑 나는 바다를 건너왔다고! 우린 펭귄 탐험대라고! 세상에 발견되지 못한 땅을 발견하는 게 우리 임무야!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나 보네. 코미는 오래 걷는 게 싫어. 그래서 꾀병을 부려서 가끔은 버터 등에 엎혀서 돌아다니기도 해. 코미! 근데 너희들은 둘이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놀아. 여긴 위험한 게 하나도 없나 봐. 해적 같은 건 없어? 해적? 응, 바다를 돌아다니는 도적들 말이야. 어? 도적? 그거라면 우리도 있어. 세 명이나 있어. 해적이 여기도 있단 말이야? 우리 마을에 같이 살고 있어. 뭐라고? 언니, 해적이랑 같이 사는 녀석들이라면 이 녀석들도 해적이라는 거 아니야? 괜찮아. 우리 마을 해적은 담당 촌장님이 있어서 별거 아니야. 항상 설치고 다니다가 지팡이에 얻어맞고 벌 서는 게 일상이지. 델리아스의 해적은 우리가 아는 거랑 개념이 많이 다른 건가? 그 해적들이 무섭지는 않아?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어. 촌장님이 없어도 교주님이 있으니까. 교주? 응. 얼마 전에 교단에서 엄청 큰 사고가 났는데 교주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다 해결됐다고 들었어. 촌장님도 무서워하던 일이었는데 교주가 해결했다고 베니한테 들었어. 그때 이후로... 그때 이후로? 버터... 왜? 잠깐만 이리로 와봐. 코미에게 중대사항이 있어. 그윈이랑 델리아에게 미안. 이건 버터와의 프라이버시한 일이야. 잠깐만 시간을 줘. 알겠어. 버터,
교단에서 펜을 든 마녀랑 교주가 한 말 기억해? 셰롬님이랑 교주님이 한 말? 그때 어디서든 위험한 일이 터질 수 있으니까 모르는 녀석이 나타나면 함부로 다가가지 말고 교단에다가 바로 보고하랬잖아. 응, 그랬지. 저 녀석들, 자기가 안개 너머에서 왔다고 하는 처음 보는 녀석들이잖아. 응? 처음 본 거 아닌데? 어? 우리랑 인사했으니까 친구잖아.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여러 번 본 거나 다름없어. 버터, 친구는 적어도 일주일은 계속 봐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야. 너랑 나같이 매일 봐야 친구가 되는 거라고. 그치만 나쁜 친구들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래, 꼬미? 그러고 보니 저 녀석들 우릴 과자로 꼬셔서 어딘가로 데려가고 있잖아. 교주가 말한 아주아주 아주 나쁜 녀석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어. 시원한 곳으로 가달라고 부탁받아서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 아유, 버터, 정말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세상은 네 생각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코미는 버터의 친구니까 코미가 지켜줘야겠어. 이제부터 조용히만 하고 있어, 알겠지? 코미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기 매끈매끈한 친구들, 코미를 잘 따라와. 시원한 곳은 정령산 말고도 또 있어. 산은 올라가야 해서 힘들지만 지금부터 가는 곳은 아주 편안하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야. 그래? 시원한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어. 언니, 이 녀석들 둘이서 뭔가 수근거리던데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델리아. 우린 펭귄 탐험대잖아. 용감하게 탐험 정신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힘들 때마다 그렇게 해왔잖아. 여긴 어디야? 주변에 철조망이 마구마구 쳐져 있어. 괜찮은 거 맞아? 이봐, 원주민! 왜 아까부터 말이 없는 거야? 지금이야, 버터! 도망쳐! 응? 도망가야 해? 잡히면 우리 납치해서 마구마구 괴롭힐 거야! 뭐라고? 아니야! 우리 그런 녀석들이 아니야! 원주민! 가지 말라고! 동작 그만! 아! 뭐야, 이 녀석들은? 나, 엘프 선봉대 정훈장교 헤일리! 엘리어스를 지키겠다는 사명으로 똘똘 뭉쳐 이 자리에 다시 섰다! 딱 한 번만 묻겠다. 너희들은 엘리어스의 적이냐, 아군이냐? 엘리어스? 원주민들은 이 땅을 그렇게 부르는 건가? 우린 적이 아니야! 그냥 표류해서 여기까지 온 것뿐이라고!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시간이 흐르면 밝혀지겠지. 가까이 오지 마, 원주민! 무슨 짓을 할 생각이야? 뭘 할지는 당연한 것 아닌가? 이곳은 엘리어스 제1의 특공부대 훈련 시설! 교단과 동맹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들은 내가 직접 제압하겠다! 훈련소? 우린 적 같은 게 아니라니까!
그냥 보내주면 갈게. 저리 비켜, 원주민. 저항하는 것이냐? 엘리어스를 지키기 위해 갈고 닦아온 본 장교의 CQC 맛을 보고 싶은 것인가? 나가고 싶다면 날 꺾어야 할 것이다, 거수자. 언니, 나 무서워. 원주민들이 우리를 잡으라고 하나 봐. 우리를 막겠다면 싸우는 수밖에. 아? 나는 그저 한 명의 뭐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도착해서 다행이네요. 거수자 경보를 듣고 설마 했는데 당신들은 정말 처음 보는 분들이군요. 넌 누구야? 이 재활 캠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성 레지던트 헬드라고 해요. 관리를 담당한다고? 일단 죄송해요. 헤일리 때문에 많이 겁먹으셨죠? 보이는 것만큼 험악한 곳은 아니에요. 원래 모나티엄 진압반이 쓰던 훈련장 중에 하나를 급하게 개조한 곳이라 군부대 느낌이 강한 것뿐이니까. 우리를 잡아갈 거야? 저기 쓰러져 있는 녀석이 말한 것처럼? 저희에게 그런 권한은 없어요. 보통은 교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만 봤는데 아무래도 꼬마 수인 친구들이 겁을 먹고 당신들을 여기 데려온 것 같군요. 가짜 교주 사건 이후로 온 엘리아스가 경계심이 심해진 게 사실이라 일단 여기 머무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저기, 너는 쓰러져 있는 녀석이랑 태도가 왜 이리 다른 거야? 저 녀석도 관리자 같은 거 아니야? 헤일리는 이 재활 캠프의 재활자 중 한 명이에요. 가끔 자신이 책임자라고 착각하고 나설 때가 있어서 그래요. 뭔가 믿음이 가질 않는데? 정말로 걱정 마세요. 여긴 엘레나나 모나티엄과는 다르게 교단 산하의 시설이라 이상한 수작질을 하지 않으니까. 뭐, 엘레나나 모나티엄에 대해 모르실 것 같지만서도. 델리아,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그치만 꽤 친절해 보이는 원주민인 것 같아. 마음이 커 보여서 그런가? 마음이 커 보인다고? 그리고 나 피곤하고 힘들어. 하긴 너 표류한 이후로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구나. 다시 말하지만 저희는 강제로 당신들을 잡으려는 건 아니니까 마음에 안 든다면 떠나셔도 좋아요. 다만 일단 저희 시설을 이용하실 거라면 작은 조사 정도는 받으셔야 해요. 교단에 보고하는 신분 조회 절차 같은 거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밥도 주고 잘자리도 주는 거야? 네, 다양하진 않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원하시는 대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하루에 몇 번 있는 재활 스케줄만 차별하는 조건으로요. 좋아! 그럼 일단 여기서 잠깐 지낼게. 동생이랑 같이 있어도 되는 거지? 네, 그러세요. 마침 빈자리가 있는 방이 있는데 딱 좋네요. 최근에 들어온 분과 합숙하시게 될 건데 그건 양해해주세요. 재활 캠프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락날락 하거든요. 룸메이트가 있다는 건가? 이상한 녀석만 아니면 좋을 텐데. 좋아! 그럼 안내해줘. 동생과 함께 순순히 따라갈 테니까.
인사하세요. 오늘부터 같이 지내게 될 주원이라는 분이세요. 아, 안녕? 주원씨, 이쪽은 그윈이랑 빌리아라는 분이세요. 당분간 같이 지내실 테니 서로 친하게 지내야 해요. 반갑다. 그럼 날이 늦었으니 전 이만 가볼게요. 뭔가 일이 있으시면 저기 옆에 내선 전화기에 대고 말씀해주세요. 제 원장... 아니, 수석 레지던트 실과 직통으로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자면 되는 건가? 언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응? 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치만... 왠지 모르게 여기 분위기가 너무 우울하다고. 쉿, 쉿! 다 들리게 말하면 어떡해. 실례잖아, 델리야. 그치만... 아, 배고파. 잠깐 기다려. 이 전화기인가로 말하면 먹을 걸 주려나? 으아! 뭐야 갑자기? 빵. 와! 어? 뭐지 이 원주민 녀석? 그냥 빵을 던져주었을 뿐인가? 빵은 어디서 나온 거지?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언니, 이거 먹어도 돼? 어? 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성격이 많이 조용한 원주민 같네. 언니, 그럼 우리 내일부터 여기서 사는 거야? 글쎄, 잘 모르겠어. 아직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기 땅의 원주민들이 우릴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 마음이 큰 원주민이 했던 말처럼 교단이라는 곳에 뭔가 허락을 받아야 우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릴 가이드해줬던 아이들이 나쁜 속셈으로 우릴 여기 데려온 건 아닌 것 같아. 자기들도 어찌할 줄 모르니까 그랬던 거겠지? 교단이라는 곳에 허락을 받으면 그 애들이랑 같이 놀 수도 있을까? 아마도. 하긴, 델리야, 넌 네 또래 아이들을 본 지도 참 오래됐겠네. 우리 둘 다 고향에서 떠나온 지도 꽤 됐으니까. 응! 고향에서처럼 눈싸움도 빡 하면서 같이 놀고 싶어. 눈? 눈싸움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델리야. 여긴 우리가 살던 곳이랑 다르게 덥잖아. 너희들 여기 출신이 아닌 거냐? 어? 오! 응! 우린 먼 바다를 헤엄쳐서 왔어. 꺾이지 않는 탐험 정신으로 안개를 뚫고 여기 왔다고. 안개를 뚫고 왔다고? 응! 그윈 언니랑 나는 펭귄 탐험대니까. 그냥 또 이상한 녀석들인가? 새 시대에는 정말 별별 녀석들이 있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정말이야! 언니랑 나랑 안개 속을 뚫고 왔다고! 언니도 말해봐! 저 녀석이 우리 업적을 다 거짓말이라고 하잖아! 델리아가 하는 말은 사실이야. 안개를 향해서 헤엄치다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이 땅의 해변이었어. 그럴 리가 없어. 세계수가 보호하는 이 땅의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을 텐데. 진짜란 말이야! 언니랑 나는 진짜 탐험가라고! 델리야, 그만해.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보통 원주민들이 알고 있는 세상은 여기가 전부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뭐? 너희들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지한 것이냐? 뭐, 좋아. 그렇다고 치지. 그럼 너희들이 살던 곳은 어떤 곳이었지?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살다가 여기로 왔다는 거냐? 그건... 저기... 뭐지? 나 아직 배고파. 빵 하나 더 주면 안 돼? 그럼 우울해 보이는 언니한테 다 얘기해 줄게. 빵. 어? 이번에도 갑자기 손에서 빵이 생겼잖아. 이 녀석은 정체가 도대체 뭐야? 많이 피곤했나 보군. 아직 어리니까. 동생을 데리고 여태 여행을 한 건가? 원래는 혼자 가려고 했는데 내 가방에 숨어서 따라왔어. 내가 챙겨놓은 식량을 다 버리고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행하는 동안 이 얼음 과자밖에 못 먹었지. 얼음 과자? 그걸로 여태까지 버텼다는 거냐? 역시 앞뒤가 안 맞잖아. 그건... 뭐 좋아. 델리아에게 빵을 나눠준 걸로 다 말해주기로 했으니까. 우리 고향에 큰 얼음 기둥이 있어. 거기서 캐낸 얼음은 좀 특별하거든. 절대 녹지 않아서 영원한 얼음, 에버 아이스라고 부르기도 해. 여기에 물이 닿으면 그대로 얼어버리고 그걸 먹으면 힘이 나. 우리가 살던 마을은 그 기둥 근처에 생긴 대빙하 위에 지어졌고 말이야. 거대한 얼음 기둥? 그걸로 만든 과자라 뭔가 특별하다는 건가? 하나 먹어볼래? 조금 짜군. 바닷물이 언 거라 그래. 그럼 아까 내가 엿들었던 게 사실인가? 눈싸움을 할 만큼 눈이 많이 오는 그런 세상인 건가? 꿈에서나 가끔 봤던 눈인데. 역시 눈이 익숙하지 않구나. 정신을 차렸을 때 나뭇잎이 가득한 세상을 보고 혹시나 했는데. 정말로 너희들이 엘리아스 바깥에서 온 존재라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설마 며칠 전에 있었던 일과 관련이 있나?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도 많이 당황했었지. 새 시대에 충분히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 세계수에 구멍이 나고 그런 일이 상시로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교주님이 그 구멍을 다른 세상에서 빌려온 세계수의 조각으로 회복시키려고 한다는 것. 세계수? 하긴 엘리아스 바깥에서 왔다면 모르겠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계수라는 거대한 나무 주변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가장자리에 안개가 둘러져 있는데 거기서 바깥으로 나가려면 항상 길을 잃고 다시 돌아오게 돼. 어쩌면 세계수에 구멍이 났던 것이 안개를 뚫고 온 너희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기 있잖아. 너는 그러면 어떤 게 적응이 안 됐던 거야? 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가 무슨 재활 캠프라고 들었거든. 난 지하에서 긴 잠을 잤어.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는 내가 알았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틀렸다는 걸 깨달았지. 열심히 노력하면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하에서 긴 잠을 잤다?
영원한 얼음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얼어붙은 자들이랑 비슷한 건가? 새로운 세상이지만 어딘가 비슷한 구석이 많은 느낌이 드네. 노력을 하다가 뭔가 실수라도 한 거야? 실수는 아니었어. 의도적으로 이를 버렸으니까. 다른 세상에서 구해온 세계수의 조각을 없애려고 했어. 모두가 힘들게 구해온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더군. 교주님도 굉장히 난처해했고 말이야. 그래도 모두 날 믿지 못하는 건 이해해. 내가 처음에 모두에게 저지른 짓이 있으니까. 완전히 날 받아들이지 못했을 텐데 무모한 짓을 해버린 거지.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어쩌면 우리 같은 처지나 다름없는 거구나. 새로운 세상이나 새로운 시대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말이야. 이왕 이렇게 만난 거 우리 같이 적응해보자. 서로 도와주면서 말이야. 뭐 서로 돕는다기엔 너보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지만 나나 동생에게 잘 가르쳐주라. 그러니까 잘 부탁해. 나랑 친하게 지내면 미움받을 수도 있어. 뭐 어때? 솔직히 난 널 처음 봐서 그런진 몰라도 나쁘다고 느껴지지 않는걸? 게다가 나도 내 또래 같아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했거든. 왜 그래? 난 아주 오래 잠을 자서 또래라기엔 조금 셀린걸? 너 도대체 얼마나 잠을 잤길래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많이 잤다고. 자세히 하려고 하지 마. 뭐 알겠어. 그럼 너도 펭귄 탐험대에 들어온 거다. 마침 옷도 검은색 하얀색 섞인 게 펭귄 같네. 자자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그럼 신분 조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동생분은 아직 더 주무셔야 할 것 같네요. 괜찮으면 내가 동생모까지 대답해 줄게. 어차피 우리 둘은 항상 같이 다녔거든. 뭐 알겠어요. 금인 씨와 델리아 씨는 어디서 오신 분들인가요? 우리는 남쪽 바다를 건너 정령산 꼭대기 근처에 동면하고 있던 자들이야. 엥? 그런가요? 조아 씨가 대답해 주시는 걸 보니 지난밤에 서로 대화를 많이 해보셨나 보죠? 많이 친해졌나 봐요. 근데 방금 그인 씨가 남쪽 바다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정령산 꼭대기에서 동면했다는 말과 안 맞잖아요. 예전에 일어난 눈사태에 떠내려간 눈에 갇혀 있었다고 하더군. 네? 그때 일은 꽤 오래전으로 알고 있는데. 오, 조언이 갑자기 왜 이러지?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인 씨, 델리아 씨 두 분 다 수인이시죠? 외모나 말씀하시는 걸 보면 펭귄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엘리아스에서 펭귄은 참 희귀한 동물인데. 정령산 꼭대기에 두 분만 계셨나요? 다른 펭귄들은 더 없을까요? 오, 거짓말을 하라는 뜻인가? 딱히 변명거리가 생각나지는 않는데.
잘 모르겠어. 기억이 잘 안 나. 깨어나 보니 그냥 동생이랑 둘만 있었어. 솔직히 많은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뭔가 걱정스러우셔서 대답을 피하시는 건 아니죠? 글쎄, 그냥 난 기억나는 대로 말했을 뿐이야. 뭐, 알겠어요. 더는 캐묻지 않을게요. 그인 씨가 마음을 닫은 이유가 있겠죠.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함께 지내다 보면 퍼즐 조각은 알아서 맞춰지기 마련이에요. 날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인 씨가 아무리 수상해도 제가 알고 있는 진짜 수상한 분에게는 한참 못 미칠 것 같은데요. 그냥 당분간 함께 지내보자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겠죠. 그럼 전 다른 재활병동에도 가봐야 하니 나중에 또 봐요. 휴... 조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엘프니까. 뭐, 엘프들 각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엘프들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돼. 그럼 나 계속 거짓말을 하고 다니라는 거야? 그건 아니야. 교주님 앞에서라면 솔직하게 털어놔도 될 거다. 너희 정체를 솔직하게 말했다간 지금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야. 어차피 믿어주는 녀석도 많지 않을 테고. 내가 재활 캠프에서 나갈 때 나와 함께 교단으로 가자. 교단이 내 곁이, 교주님 곁이 너희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일 거야. 너무 조심스러운 거 아니야? 내가 큰 영향을 끼친다니. 나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그리고 어차피 세상은 새로운 것들과 만나면서 성장하는 거잖아. 그게 탐험의 묘미이기도 하고 말이야. 이 세상은 성장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지. 너의 정체에 대한 정보가 퍼지면 넌 위험해질 거야. 네 동생을 걱정해서라도 내 말대로 해줘. 자세한 건 나중에 차차 설명해주겠다. 좀 더 자고 싶은데 둘이서 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언제 이렇게 둘이 친해졌어? 아, 미안. 간밤에 대화를 좀 많이 했거든. 밥 시간은 아직이야? 배고파.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빵. 와, 고마워, 우울해 보이는 언니. 도대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너 뭐 마술사 같은 거야? 너도 한 입 할 테냐? 주면 먹지 뭐. 곧 식사 시간이니까 조금만. 여기 막 맛없어. 그러게. 무슨 이상한 지우개 같은 걸 식사라고 주네. 우울한 언니한테 빵을 더 얻어먹어야겠어. 너무 그러면 안 돼, 델리아. 조안도 어디서 힘들게 얻어온 빵일 텐데 자꾸 달라고 하면 못 써. 그냥 어디서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알겠어. 제군들, 여기로 모이는 거다! 오라, 저건 어제 저녁에 우릴 괴롭히려던 녀석이잖아. 나, 엘프 선봉대의 장교 헤일리! 평화로운 시기일수록 체력 단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법! 그러니까 풋살이나 한 판 땡기자! 공놀이를 하자는 건가?
거기 꼬마! 뭐 하고 있나? 우와! 어릴 때일수록 열심히 운동하는 버릇을 들여야 하는 법! 부끄러워 말고 어서 나와라! 널 내 주전으로 삼아주지! 언니, 어떡해? 괜찮을 것 같아. 길다라는 원주민도 저기 멀리서 지켜보고 있고. 자, 못하고 있는 거냐? 있는 힘껏 공을 차는 거다! 와, 너무 세게 찼나 봐. 담장을 넘어갔어. 이런, 이런. 엄청난 킥 실력이군. 저 잘한 거야? 대단하다, 재군! 홈런이다! 사실은 축구가 아니라 발야구였다는 걸 어떻게 한 거지? 첩보 안에 들어가도 될 정도의 눈썰미군! 하하! 그럼 내가 공 주워올게. 처음엔 사고가 좀 있었지만 다들 좋은 녀석들인 것 같아. 여기라면 나도 델리아도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을지도. 주아는 그냥 좀 걱정이 많은 성격일까? 아무리 봐도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은데 말이야. 진짜로 넘어갔잖아. 담장 앞에 있는데. 손을 뻗어도 닿질 않네. 빙 돌아서 나가야 되나? 저기. 와. 안녕. 너는 그때 해변가에서 만났던 버터였지? 걱정돼서 와봤어. 어젯밤에는 미안했어.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야. 나도 꾸미도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서 그래. 솔직히 나도 꾸미 말을 듣다 보니 많이 무서워지기도 했고, 가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서 겁을 많이 먹었었나 봐. 괜찮아. 언니가 설명해줬어. 너희들은 우리가 무서울 수도 있다고. 그럼 호미는 내가 아직도 무서운 거야? 조금은 그런가 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센 척, 똑똑한 척 해도 코미도 나만큼 어리니까 속으로는 겁보야. 항상 자기를 숨기려고 이상한 헛소리를 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이해해줘. 에이, 그럼 너는 코미보다 용감한 것 같네? 혼자서 다시 찾아왔잖아. 그런 것 같아. 나 코미보다 용감해. 그럼 나 용서해 주는 거야? 우리 다시 친구인 거야? 에이, 처음부터 친구였잖아. 그 이후로 친구가 아닌 적은 없어. 나중에 잘 설명해주면 셋이서 친구할 수 있겠다. 근데 셋이서 친구하면 셋이서 몰려다니는 이상한 패거리처럼 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모았으면 좋겠네. 그래, 많이 많이 모으자. 나도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많이 많이 모아보자. 하청, 이 공 네 거지? 응. 버터가 힘껏 찾을게. 잘 받아야 해. 마이볼.
받았다. 고마워. 나도 놀고 싶은데 들어가도 돼? 그래도 되나? 거기! 동작 그만! 네 녀석, 바깥의 시민과 내통하고 있었던 것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장외에서 용병이라도 영입할 생각인가? 하! 그걸로 나, 선봉대 장교 헤일리님을 발려고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승부를 받아주지! 꼬마 수인, 당장 여기로 들어오도록! 같이 놀아도 되는 거야? 당장 넘어갈게! 으아! 철조망 때문에 위험하니까 정문으로 돌아오도록! 본 장교는 제군들에게 실망했다. 어떻게 나만 남겨두고 이렇게 전역을 한단 말이냐? 어? 델리야? 넌 왜 우는 거야? 부사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평생 나와 함께 알바끼로 하지 않았느냐 말이다! 힐데! 내 군단을 돌려다오! 내 군단을! 헤일리, 진정하세요! 전봇대에 머리를 그렇게 박으면... 대장! 괜찮아요, 델리아씨. 저녁쯤엔 다시 깨어날 거예요. 아, 아무튼 이렇게 돼서 좀 아쉽네요. 저희 시설도 나름 지낼만하지 않았나요? 많이 불편했나요? 아니야, 괜찮았어. 솔직히 조안이 아니었으면 여기 계속 남았을지도 몰라. 헤일리 녀석도 델리아랑 항상 잘 놀아줬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뭐, 교단도 좋은 곳이에요. 소란스러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우당탕 하는 사고로 끝나는 정도니까 많이 당황하지 마시고요. 나도 신세 많이 졌다, 힐데. 내가 온다는 소식에 많이 부담스러웠을 텐데 편안히 머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웠다. 사실 이 시설 자체가 조안 사제님 때문에 생긴 거라 불만은 없어요. 꾀병 환자들을 대하는 것보단 훨씬 보람있는 일이니까. 마치 환자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소리처럼 들리는군. 네? 뭐라고 하셨죠? 아니다. 그럼 이만. 나중에 교단에서 보지. 우리도 갈게, 힐데. 잠깐만요, 델리아 씨. 진료가 끝났으니까 사탕 하나 받으셔야죠. 고마워요. 나중에 또 봐요, 의사 선생님. 의사... 이럴 때는 엘레나의 도청 녹음기가 없는 게 좀 아쉬워지네. 방금 그 말 녹음할 수도 있었을 텐데. 델리아, 혹시 무섭거나 그러지 않아? 아니야, 하나도 안 무서워. 버터랑 코미가 놀러오면 항상 그랬거든. 빵집 근처에만 안 가면 무서울 일이 없는 곳이래. 빵집? 무슨 소린진 나도 잘 모르겠어. 요정왕국에서는 항상 빵집 근처에 이상한 요정들이 꼬인다더라고. 아주 틀린 말은 아니군. 좋아, 그럼 준비됐지? 탐험대원? 응!
요정왕국을 탐험하고 더 나아가 이 델리아스를 구석구석 탐험해보자. 그게 탐험 정신이니까. 펭귄 탐험대 탐험 시작이야!